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이러한 상승력 유지할까요? 네, 한국 증시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 호조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상당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중 주가지수 선물 고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지만 그 선물 쪽으로 매도를 하면서 해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현물 매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오늘 뭐그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특징 종목들이 상당히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점은 결국은 최근에 쇼커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 결론은 하이브와 카카오 등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감소에 따른 섬유 의복, 운수 창고 등 소프트 관련된 그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 이게 압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종목들 그런 그 부분에서는 운수 장비나 음식료, 기계, 건설, 철강, 화학의 업종들의 약세가 특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좀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쇼커버 관련된 장세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쇼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께서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이 이제 삼성전자의 공장 도입 소식으로 다시금 좀 테마가 재형성이 됐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은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뭐, 과거에는 로봇 산업이 일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와 같은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산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로봇 관련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인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아마 최근에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아마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협동 로봇은 화학이나 첨단 IT라든지 물류, F&B 등 고강도 작업이나 섬세한 작업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산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의료나 헬스케어, 배달, 소셜 등의 인력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IT나 화학 쪽이나 물류 쪽인데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살짝 그 경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의 인구, 그러니까 어떤 그 인력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어떤 나이가 많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 각각 80억 달러와 8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용 로봇이 800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간다는 점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로봇 산업의 선행 조건은 안정성인데 뭐 소프트웨어, 즉 AI 관련된 사물과 공간인지 상황 판단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쪽도 같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도 볼수 있습니다.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그 단기적으로는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인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그리고 서브 모터 같은 쪽으로 자체 생산하는 어떤 내재화를 통한 부품사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전통적인 현장의 산업용 로봇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이 아마 그 뒤로 확대되는 국면을 볼수 있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종목으로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로봇 관련주는 유진 로봇이나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러셀, 이램텍 등이 추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 협동 로봇을 제외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최선호주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 산업이 이제는 협동 로봇을 지나서 서비스 산업 로봇까지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유의미한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로봇 관련주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을 찾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떠한 종목을 눈으로 좀 담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점? 네, 로봇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 따라가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뭐 탑픽으로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SPG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S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단기적으로 좀 쉬거나 아니면은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현재 보유자들은 좀 더 보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가입자들은 어떤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19년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산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납품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쪽의 수출 확대도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수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가시권에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감속기는 SH 감속기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도용 로봇 제조용 관련된 공작기에 들어가는 SR 감속기로 구분됩니다. SH 감속기는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 80%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판매 가격이 높고요. 공급 부족 때문에 국산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SPG의 이 SH 감속기가 빠르게 지금 MS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 2만 대 수준의 캐파를 갖추고 있어서 국내 로봇 기업형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턴키로 확보 가능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공작기계 업체향으로 SR 감속기가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납품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확장, 이 부분들이 본격화 하반기에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20억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밸류에이션이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PG에 관련된 어떤 그 관심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로봇주는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스피드 종목 10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이 눈에 나타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